내가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지구에서 목이 주인입니다. 목이 생명입니다. 목은 태어나고 죽는 것이기 때문에 목이 생명이다. 근데 이 목이 생명인데 이 오행 중에서 목화 토금수 중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은 목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그러면 목에 매달리는 열매입니다. 열매. 열매가 달린다는 거죠. 그래서 목이라는 것은 생명의 주체, 태어나고 죽는 우주 모든 만물의 본체가 목이다 이거야. 그래서 김금이 말이죠. 쇠라고 하는데 쇠라고 우리가 생각이 잘못된 관습이 쇠라고 한다면 불 속에서 왜 쇠가 태어나? 너가 없어질 때. 4월달 태어난단 말이야. 왜 그래요? 4월달에 정월, 2월, 3월달에 나무가 다 자랐으니까 4월달에 뽑히고 열매를 맺었는데 등장, 상승을 하는 거예요. 나무를 깃대가지고 자라나고 크는 것이 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금은 4월달에 나무에 매달린 금입니다. 그래서 금이 나면 불이 되면 5월달 되면 말이에요. 5월 망종이 되고 화재가 되면 불이 너무 뜨거운 금이 다 커. 왜? 낭생해가지고 모욕하고 미에 관대라고 미에 다 커. 7월달 되면 노구레가 되어들어. 그럼 열매 불 속에 녹는데 왜 크느냐는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주가 답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기점을 해가지고 화화한 수분, 화화수는 생명의 조우를 해주는 거고 이 금이라는 것은 이 열매를 얼마나 매달리게 나무가 달리느냐, 열매가 얼마나 많이 충실히 달리느냐, 또 나무를 가치를 얼마나 꽃을 피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주체다. 토는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거예요. 뭘요? 목에 영양분을 공급해 키우는 거예요. 이게 오행이야. 이게 생명인데 이 생명이 없으면 우주를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우주를 뭘 키우고 있어요? 부처도 생명이 있어야 되고 예수도 생명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도 생명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는 거지. 생명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국 역사를 쭉 영리 공부를 해보니까 생명론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역사의 그 사주가 안 맞더라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명륜을 많이 진화가 된 거죠. 과거는 뭐 엄법도 소리. 맨 처음에 할 때는 뭐 상생가, 당나라, 이어중이 상생을 보다가 나중에서는 송나라 때 들어오면 말이에요. 뭐가 발달하니까 이제 예를 들면 뭐 확격 이렇게 발달하다가 나중에 또 청나라 때 들어오면서 뭐 중국이 형성되고 거기서는 발전이 없어서 안 맞아요. 그래서 사주를 내가 옛날 고선을 갖다가 중국 원서를 갖다가 다 훑어봤는데 이 생명을 발견을 못하니까 정확한 답이 없어요. 연령별로 갖다 붙여란 말이에요. 근데 생명이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생명을 지켜주는 호신이라는 게 있어요. 호신. 자, 호신은 뭐냐? 보호해주는 겁니다. 보호. 보호. 쉽게 말해, 생명이 살면 우리가 청와대에 가면 대통령이 있는데 왜 뒤에 보초를 써줍니까?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초를 써줍니다. 호신이라는 것은 보초, 장군이에요, 장군. 그런데 이게 딱 생명은 잡은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목이라는 생명이 있을 때만이 호신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목을 키우죠. 그래서 우리가 천상상기니, 뭐, 간모경이니, 뭐, 지상상기니, 뭐, 이렇게 하는데, 을병경이, 인중상기가, 을병경이 인중상기가 되면서 그 생명을 보호해서 을목은 연하기 때문에 병경이 떠야 그걸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상기법이라는 거예요. 연한 나무는 쇠만 톱이 가면 딱 잘리는데, 불이 병정화가 있으면은 금이 아무리 자르라 해도 목을 못 잘라 보호하고 싶어요. 그게 장부가 똑같은 거예요. 이래서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이 있는데 우리가 말이죠. 을목 하나가 얼축생 을목 하나가 겨울에 동밀 해가지고 약초가 돼가지고 총일 그렇게 왕하다고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 이런 통나무가 왕하면 뭐 하는 거야? 나무 풀 때면 나무 그 뭐 그 막 10만 원, 15만 원 하는데 인삼은 조금만 하는 게 몇 천만 몇 억이야, 몇십 억이야. 크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인간이 되었느냐, 가치 있는 조직이 되었느냐 이걸 봐가지고 우리가 사주를 봐야 되는데 그런 가치가 없으면 그런 생명이 없으면 억부법을 씁니다. 억부법. 왕을 봐도 약하고 봐도 억부법을 쓰든지 통관법을 쓰든지 생명이 딱 등재를 하면은 벌써 조우는 생명이 있다 또 조우는 문제가 있냐고. 딱 조우가 되었으면 생명이 있으면 생명을 쓰고 없으면 억부를 쓰고
억부로 쏘면 또 뭐 화학적이나 종교를 쏘고 법칙성이 여러 가지예요. 이 사료는 8월에 태어난 갑목인데 8월에 갑목이 오줌 기초에 뿌리를 받고 아직까지 이 불이 많아가지고 가을에 나무가 살아있어요. 가을에 나무가 불이 많으면 열매가 많이 달려있는 나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름 내에 따뜻했으니까 가을까지 따뜻하니까 계속 열매가 크고 죽는다는 거죠. 그래 저기 이제 목을 키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화가 필요합니다. 7월 딱 넘으면 벌써 날이 딱 찾으면 이 가을이 되면은 그래서 이제 불이 많은 사람들은 이파리가 좀 떨어질 리가 없죠. 왜 떨어질 리가 없느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서리가 와도 저걸 녹이지를 못해요. 서리가 와도. 서리가 불이 와가니까 서리가 녹아가지고 수분을 변해가지고 남풀이 도로 자녀가들이 안 녹는다고요. 그래서 이 저 가을에는 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부자입니다. 가을은. 날이 따뜻하니까 옥신이 많이 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을 키우는 화가 용신입니다. 근데 이제 호신이 등장하면은 적신이 또 등장합니다. 적신. 호신과 적신, 호신은 나를 보호해주는 신을 호신이라 하고, 적신은 나를 보호해주는 신을 파괴하는 것을 적신이라 합니다. 적. 그리고 호신은 나를 보호하는 장군인데, 적신은 장군을 갖다가 없애가지고 보호 못해주는 하는 거죠. 그래서 호신법에는 적신과 호신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신이 반대군에서 발전합니다. 용신이 반대군에서. 다시 말하면 이 화가 용신이고 목이 진신이면은 여기 금이 병입니다. 왜? 나무 뿌리를 갖다가 자꾸 자라지 못하게 금기로가 금이 병이고 여기 수는 지지수는 이걸 좌우충환이 나쁘고 천간의 수도 불을 끄기가 나쁘기 때문에 이 금수가 흉신이죠. 석판토는 화기를 흡수해서 나를 차지하니까 흉신이 남아요. 그럼 저기에서는 예를 들면 대수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대수를 쓸 때는 대수를 써가지고 정한적 있어요. 하나 둘 서의 너의 다섯 네편 다섯 써요. 그리고 이걸 5대3이라 합니다. 신왕입니다. 신왕하다고 해서 반대를 쓰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나무를 키울 때는 불이 많으면 많을수록 열매가 많이 달리죠. 잘 크죠. 왕년은 안 따진다는 거죠. 사주의 구성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왕량을 쓸 때도 있고 쉽게 말하면 왕을 더 쓸 때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우리 겨울이 되면 불이 많으면 날이 추우니까 왕이는 불이 많은데 숫자가 세도 많지만 아무리 많아도 봄이 안 와. 불이 더 많아야 돼. 빨리 그 불이 많은 사람은 앞서가는 사람이죠. 해동을 빨리 한다. 해동을 빨리 하니까 앞서가니까 똑똑하고 잘 살지. 불이 없는 사람 남사람 해동을 다 해가지고 꽃 피고 열매 맺는데 그때 싹이 돋아나니까 맨날 뒷북치다가 인생이 끝나. 그, 남 잘 사는 사람 설거지다 죽어버린다. 그래서 이 사주는 화가 이리 용신이 왕인데, 용신이 양인을 가지고 왕하면은 도적이 집에 침범 못 합니다. 도적. 금이 왔어도 잡아 볼 수 없어요. 목을 키우는 목을 정면. 이게 왕은 어떻게 잡으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잠을 자도 집에 턱 누르고 잠을 자면은 장군들이 이렇게 동서남북을 다 지키고 있으니까 아무리 자도 도둑이 도르지 못하니까 태평생대로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흉신이 올 때 좋아지는 겁니다. 이 용신법을 잘 봐야 됩니다. 호신이 있을 때는 적신운이 올 때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게 지금 흉신이 이렇게 돌아왔어요. 이렇게. 흉신이 돌아오니까 이게 많아가지고 이게 와서 말이죠. 좀 화급급 화급급 녹이니까 집안에 도로가 다 잡혀버려. 집에 돌아다가 다 잡히고. 그 어떻게 되겠어요? 도둑놈이 돌아 집에 와다 오면 다 뭐가 잡히고. 잡히고 하니까 정비해서 도둑 잡는데 최고래가 상을 주는 거예요. 이래서 흉신운에 발복하는 게 호신법이라는 거죠. 흉신운. 딱 목이 있을 때만 흉신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대운에 발복하는 거예요. 흉신운. 이 사람 이름난 탤런트입니다. 또 많이 번 이대운을 본다 버려. 그러니까 흉신운에서 버린다. 말이 안 통하죠. 그래서 청와대가 대통령에서 청와대가 조용하게 사는데 청와대 장군들이 막 빨리 보초로 동서남북 쌓아 있으니까 청와대가 파주한 나쁜 놈 500타 거리 잡힌 거야. 잡히면 어떻게 되겠어. 장군들이 너무 튼튼해가지고 도둑이 들어오면 다 잡히버리니까 국민한테 막 칭송을 받죠. 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모든 사람이 칭송을 받으면 인기가 좋고 그게 되는 거죠.
이 흉신의 삶, 이것이 화를 지배해버리면 죽습니다. 흉신으로 인해서. 내가 죽어버리고 망해버립니다. 흉신이 돌 때 이게 다 잡아가 없으면 이거 두 개 돌아보면 이게 네 명이 있으니까 돌아봐야 힘을 없어. 이렇게 될 때는 그냥 그대로 명성이 듭니다. 명성. 보통 기가 막히게 하자면 사람들이 짐승도 자자하지만은 매겨도 죽고 표창도 합니다. 그래서 흉신운에 대발하는 법이 호신법이라 한다. 호신법. 고하는 신장이 너무 왕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여기까지 오면 여기 결신운이 왔어요. 화용기 목기신운이 오니까 좋기는 좋은데 도둑을 안 잡고 가만히 앉아 우리 할 일이 없으니까 뭐가 있겠어. 도둑이라도 할 일이 없어. 누구랑 태평성대지. 그러게 이름도 없고 명의도 고마워. 물론 아무 재미가 없어. 그래서 길신운에는 무난하게 편하게 살고 흉신운에 대반하는 것 이건 호신법입니다. 호신법. 호신이 있을 때 적신운이 돌았을 때 호신이 왕이가 지배해야 명성이 있고 발광하는데 지배를 당해버리면 병들거나 망해버립니다. 이게 이제 특징적인 생명론에서 호신법의 적용법을 잘해야 된다. 자, 그리고 또 여기 한 가지 또 하나 나와 있어요. 이제 앞으로 목이라는 걸 자꾸 배웁니다. 목이라는 걸. 목이 생명의 주체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용신의 양인이 이렇게 뿌리를 밟고 있을 때 바로 그것이 흥겁니다. 용신의 양인. 용신의 양이라는 것은 용신이 큰 적토마로 타고 앉아 있는 거죠. 오면은 그 적토마로 타고 앉아 있으니까 감히 눈밭지를 못하죠. 용신의 뿌리가 묘에 있거나 뭐 사지에 있거나 이런 데 있는 용신은 힘이 없어. 빌빌한 말을 타고 앉아서 이게 근대로 툭 써져버려요. 그래서 사주가 운이 흘러갈 때 용신이 아닌 운이 지나갈 때 자기 인생의 절정기라는 걸 안다. 그래서 사주를 봐가지고 당신이 지금 최고의 전성기다. 전성인데 지금 최고의 피크인데 이상도 욕심 부지 마라. 이제 한계점 왔다. 라는 거죠. 우리가 꽃이 피면 여름에 나무가 꽃이 피면 매년 사철 열도를 꽃 피는 거 아니죠. 딱 날 더울 때 최고의 꽃을 피다가 바람 찬바람 불면 슬슬 꽃이 떨어지면서 좋습니다. 절정이라는 말이에요. 절정. 그 절정에서 자기 인생의 과요를 부리지 않고 거기서 만족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연의 도다. 명령 이것을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자연의 도법이라는 거죠. 자, 또 여기도 목이 나왔죠. 그 다음에 목이 나타났을 때는 적신과 호신과 적신이 있다고 했죠. 호신과 적신. 적신은 원수 같은 신이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렇게 또 목이 용신입니다. 목이 살았습니다. 목은 12월 달에서 1월로 넘어가서 목이 큰다는 것은 12월 달에 이미 싹이 돋아났다. 12월 달에. 12월 달 나보다 싹이 불도록 나버렸어. 다른 사람 1월 달도 안 돋아났는데 12월 달 돋아. 이런 사람은 천재성을 가졌습니다. 천재성. 세상을 보는 앞서가는 천재성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천재성을 가진 사람은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죠. 예비 준비를 많이 해요. 뭘 예비 준비를 하느냐. 벌써 이 사람은 겨울에 밤이들 한방 추운데도 이는 봄 기운을 느끼기 위해서 봄에. 봄 기운을 느끼기 때문에 봄 되면 뭘 해야 되냐. 걸음을 줘야 되냐. 뭘 해야 되느냐. 이걸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옛날에 보면은 옛날에 그 시도 보면 말이야. 농사를 짓지 않을 때는 그냥 잠이나 자고 하니 그런데 농사를 봄 되면 동창이 허나에 밝으면은 노무지리가 온 거죠. 그럼 먼동 틈은 농사에서 일어납니다. 일어나가지고 막 일하러 다닙니다. 먼동 같으면. 부지런해지는 거죠. 생명이 있어가지고 사주에 잘하는 사주는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내가 주어진 임무를 알고 태어났어. 내가 키워야 된다. 임무를 알고 태어났어. 생명이 없는 사람은 나중에 사주를 보면 평범하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냥 노동대가방 사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키워야 되는 임무를 아는데 자기는 그걸 사주를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에너지가 그런 진화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에너지가. 그래서 새벽에 일주일을 나가지고 몬동 토면 그거 하는 거예요.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시대에 있던 동창이 밝으느니 뭐 농지리 우거진다 소치면 하면 아기가 아닐라냐 쟤는 뭐 사랑 받들 언제 가려니 옛날 시대에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일찍 일어나 제대로 가야 돼.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모기를 키우기 때문에 모기 용신입니다. 용신, 사주를 이끌어가는 정신을 용신합니다. 용신은 사주를 이끌어가는 정신. 용신이 왕하면 굉장히 정신이 강합니다. 용신이 약하다? 그림 엉덩하고 그런 거예요. 용신이 너무 힘이 없다? 막 될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사는 거예요. 용신에 의해서 사람은 자기 정신이 용신인데 이 정신이 어떻게 태어난 가냐 약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의식 구조가 진화를 하면 잘 하느냐 나를 보면 진화. 의식 구조의 진화. 그 용신이 이렇게 왕의 뿔을 딱 박았다. 이렇게 뿌리를 가진 사람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뿌리가 여기 안에 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질서가 잘 없어요. 딱 자기 뿌리 말 나무가 말이야. 딱 자기 뿌리를 받게 해야 돼. 접붙이라고 막 이래서 접붙이라 이러고 왔으니까 제대로 힘이 없죠. 제단에 딱 뿌리를 가지고 용신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정신력이 강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그 정신력이 강한 사람은 어떤 계획을 세우나 뭘 하면 밀고 가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근데 강한 데는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목이 용신이 있을 때 이런 게 옆에 붙어 있는 걸 객신이라 합니다. 이거 주신과 객신법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주신 객신이 없죠. 하나밖에 없죠. 이거는 객신이 되겠죠. 자, 목을 용신으로 써도 되는 주신과 객신이 있는데 주신은 객신이 있으면 들거친 존재입니다. 혼 같은 거예요. 객신. 객신이라고 합니다. 누구 말 맞다나 농사를 지어가 1년 밥을 해가도 해라가 밥을 풀어면 객신이 다 밥 성별에 들어오면 다 떠먹어버려. 그럼 객신 때문에 골치 아픈 거야. 이 객신이 방해물을 해요. 이럴 때는 왕한 것이 객신을 제게해줬을 때 나홀로 존재하는 거야. 이게 부처님 뭐 천상천하 유아 독자에게 오직 나만이 주인자. 내가 주인자. 공부를 해보면 이 몸의 하나가 내가 우주 주인이고 내가 부처고 내가 우주의 중앙에 있는 거. 내가 없으면 다 없어지는 거야. 내가 있기 때문에 우주에 존재하는 걸 알고 내가 있기 때문에 우주의 성인도 보이니까 이 우주 속에서 나 혼자는 내가 주인이다. 전체. 그래서 주수만 계신 객신이 많은 사람은 돈으로 다 세나가버려. 밥 상처를 놓으니까 밥도 눕는다. 다 세나가버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객신이 많이 있는 사람은 형제나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갖고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목이라는 이 주체 주신이 딱 서면은 용, 이 목이 자기 용, 목이 용신입니다. 그럼 이 여덟 글자 속에는 이런 거 다 필요 없지. 요것만 딱 보는 거예요. 요거. 저 나무가 잘 크느냐 안 크느냐. 잘 크면은 좋고 대우받고 못 크면은 발전이 없는데 그런데 저게 하나 딱 도도르면 어떻게 되냐? 방해물입니다. 왜 그럴까? 에너지를, 우주의 에너지를 네온체 받고 크야 제대로 큰 나무처럼 이래 가는데 여러분들이 나무가 많고 빽빽하게 쓰인 나무 속에는 대들보가 안 나옵니다. 전부 지 살살라고 빛을 다 쓸어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나무는 빛받아 저까지가 벌어지고 막 호리호리야 해가지고 안 큽니다. 오직 네온자만 크야 완전한 대들보가 된다. 근데 목이 도도르면 어떻게 되죠? 건너지가지고 빛을 못 받게 되고 그 놈도 클락하니까 나는 반쪽 되버려. 그래서 용신운에서 목용신인데 목용신운에서 안전 살도 있단 말이야. 이게 이제 주신법이야. 여러분 명령을 주신객신을 들어보지를 못했을 거예요. 이런 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은 지금 현재 이민, 개묘, 갑진운이 이렇게 목운이 오면 상당히 목운이 좋아야 되지만은 이럴 때 이 목들 대가리가 탁 났다. 이게 제일 불행한 시기입니다. 목이 났다. 갑의 영향을 저기다 바르고